전체적인 상황들 보면 지금 이 중국 관광객 유입 효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해 보니까 막상 좋았다라기보다는 빅2의 경우에는 좀 희비가 좀 극명하게 좀 엇갈리고 있고, 오히려 중소형 브랜드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매출 신장을 이뤘다라고 해서 인디 브랜드의 어떤 약재는 일회성이 아니라 4분기까지 기조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.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. 투자할 게 참 없습니다. 요즘 보면. 네. 그나마 이제 반도체가 좀 버티고 있고, 그러니까 어쨌든 짧은, 오르더라도 반등이 약하고 그런데요. 그런데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소비 쪽 화장품이거든요.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화장품 얘기 하겠습니다. 화장품은 요즘 일단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게 네. 이 대형사들은 약하고 인디 브랜드가 강한 건데 대형사 네. 중에서도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좀 갈리는군요. 그 부분부터 좀 체크해 주십시오. 네. 네. 우선 LG 생활건강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. 3분기 영업이익이 1,285억을 좀 기록하면서 예. 전년 동기 대비 32.4%가 감소됐습니다. 네. 우리가 일단 이 중국 단체 관광객의 어떤 여행 재개 그리고 9월 말부터 좀 시작됐던 황금 연휴 특수. 자, 이런 부분들이 화장품 섹터에 대한 더 실적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막상 실적 발표를 해보니 네. 지금 오히려 실적이 영업이익이 32.4%나 좀 급감하는 2021년도 3분기 이후에 8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되고 있는 흐름입니다. 야, 그렇다고 하루에 20%를 뺄 수 있어요. LG 생활을 네. 그 실적 발표하는 날 그죠? 예. 27일날 금요일날 와 20%를 뺐어요. 야. 그래서 저는 이게 어닝쇼크라고 보기보다 네. 실적에 대한 어떤 판가 2월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문제였는데 네. 이게 20%까지 빠져야 될 큰 악재였나 이 생각을 좀 저도 하고는 있거든요. 그런데 네. 중국향 매출 비중을 확인을 해보니 전년 네. 동기 대비 오히려 28.9%가 감소됐다. 네. 코로나19 이후에 리오프닝이 시작됐고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여행 재개가 있었는데 기저 효과가 없고 오히려 8분기 연속 판매량이 감소했다. 즉 중국 시장에서는 LG 생활건강이 이 브랜드 호응을 얻지 못했다. 자, 이 이슈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20%대 급락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. 그런데 이 북미 매출, 북미향 매출 부분은 오히려 4.2%가 증가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. 네.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31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예.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낫나요? LG 생건보다는? 일단 뭐 증권사들의 네. 어떤 전망치를 좀 가름을 해보니까 네.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70%의 실적 회복률을 좀 보일 것이다. 전년 동기인 3분기 대비해서 약 70%의 어떤 실적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과 중국향의 매출 일부는 감소할 것으로 좀 이 판단되지만 이 북미향 매출 비중이 증가되고 있고 북미향 성장성은 2분기에 이어서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. 이 부분 때문에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의 이 화장품 빅2 안에서의 주가도 희비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. 전체 이제 3분기 실적 이후에 4분기에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이 네. 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숙제인데 지금 중국 여행 특수에도 불구하고 전체 브랜드의 회복이 좀 미미하다.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제가 중국에 출장을 좀 많이 가보면 네. 사실 선물로 많이 사갔던 게 뭐 설화수 브랜드라든가 후라든지 네. 뭐 후라든지 뭐 굉장히 좀 한국의 전통적인 고가 라인업 굉장히 화장품도 한국 안에서도 굉장히 고가형 화장품을 많이 선물을 좀 했었거든요. 네. 그런데 지금 이 선호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. 중국 내부에서도 한국의 고가 프리미엄 화장품보다는 프랑스 제품을 좀 더 선호한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치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기 침체에 따른 화장품의 어떤 트렌드가 좀 변화되고 있고 소비 계층이 좀 더 바뀌면서 중저가 라인업 그리고 여기서 가성비와 이 마케팅 활용 요소에서 호응을 얻는 그런 브랜드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 빅2의 경우 LG 생활건강은 면세 매출의 판매 비중이 얼마만큼 개선될 것인가 이 부분이 4분기가 관건이고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내일 실적 네. 발표 이후에 여기에 나오는 어떤 세부 데이터를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. LG 생거는 올라갈 때 화장품도 있지만 뭐 생활용품 있잖아요. 네. 그죠? 뭐 치약 뭐 이런 것도 해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탄탄하다 그랬는데 뭐 실적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다 같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. 화장품 업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형사들은 안 좋다. 그런데
뭐 인디 브랜드나 OEM 업체들은 좋단 말이에요, 그죠? 네. 그런데 인디 브랜드들이 이렇게 약진하는 이유가 궁금해요. 일단은 우리가 명동 시내를 좀 한번 돌아다니 보면 좀 예. 굉장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. 이분들이 뭐 면세점에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소형 그 몰이라고 하죠. 뭐 올리브영이라든가 예. H&M인가 예. 이런 어떤 화장품 전문 어떤 이 몰에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물량을 싹쓸이야 하는데 예. 그 브랜드의 이목을 이렇게 보면 고가가 좀 아니다. 중저가 한국에서도 10대와 20대들이 좀 많이 20대 초반에서 뭐 10대가 이제 선호하는 그런 중저가 라인업의 화장품들을 네.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중국의 경기 침체 영향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고요. 화장품 트렌드가 저는 바뀌었다고 봅니다. 네. 지금 젊은 계층으로 하여금은 사실상 이 고가의 어떤 화장품보다는 한류와 좀 접목시킨 마케팅의 호응들을 얻었던 브랜드 내지는 색조 화장품 그리고 여기서 기능성과 가성비를 좀 겸한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됐기 때문에 그런 화장품들 그다음에 뭐 사은 행사를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제품군들의 소비가 굉장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봤고 인디 브랜드의 경우에서도 지금 실리콘투어의 경우에는 뭐 아마존의 풀필먼트 공급을 통해서 북미 시장을 좀 더 공략하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인디 브랜드 하면 다 중국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. 네. 지금 중남미 내지는 북미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호재를 좀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인 어떤 인디 브랜드가 중국을 좀 더 집중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북미 시장을 좀 타겟으로 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다. 실리콘투의 경우에도 북미 시장을 통해서 3분기 블랙 프라이데이의 어떤 특수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. IPML, SCA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경우에도 북미 수출 시장을 좀 견고하게 좀 공략하고 있는데 아이패밀리 SC의 경우에는 올리브영의 많은 이 브랜드들을 좀 입점시키면서 이에 따른 수혜도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전체적인 상황들 보면 지금 이 중국 관광객 유입 효과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해 보니까 막상 좋았다라기보다는 빅2의 경우에는 좀 희비가 좀 극명하게 좀 엇갈리고 있고 오히려 이 중소형 브랜드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매출 신장을 이뤘다라고 해서 인디 브랜드의 어떤 약진의 일회성이 아니라 4분기까지 기조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소비자들이 아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무리 퍼시픽하고 예를 들면 저기 그 로드샵 그 파는 거랑 이건 질이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. 보니까 OEM, ODM 업체들이 비슷하게 공급하는 것 같고 그죠? 네. 뭐 비싼 돈 쓸 여력도 없고 특별히 젊은 층들이 그 한류 스타들이나 이런 사람들 네. 하는 거 따라 쓰고 기획 그죠? 기획으로 좋은 상품 만들면서 이 중소 브랜드, 인디펜던트, 인디 브랜드들이 약진을 하고 있는 상황. 그게 이제 화장품에 접근할 때 지금 포인트이고요. 그러면 화장품은 중국 특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대에는 못 미쳤는데 또 이제 광군제. 네. 그 광군제가 11월 11일이잖아요. 그죠? 네, 그렇죠. 네. 그 다음에 네. 또 연말 소비 이런 것들로 좀 특수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우선 이게 두 가지 좀 측면이 있는데 네. 일단 저는 LG 생활건강의 어닝쇼크가 주는 시사점 좀 있다고 봐요. 네, 네. 우리가 시장에서 화장품 매출이 이제 3분기부터 너무너무 이제 폭발적으로 회복될 거다.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중국향 비중이 툭 떨어졌습니다.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또 시장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은 원인을 좀 찾아야 될 텐데 네. 중국 이 자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따이공들이 어떤 이 제한적인 그렇죠. 어떤 왕래가 예. 좀 있었죠. 예. 이 부분 때문에 약 2년 6개월 정도의 어떤 공백기 안에서 중국의 내수 브랜드가 굉장히 급진하게 성장을 했어요. 그래서 중국은 거차오라는 이 트렌드가 있는데 자국 브랜드를 아끼자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자 그런 문화가 애국주의 예, 예. 네, 네. 그런 브랜드가 좀 문화가 좀 확산되다 보니까 한국형의 어떤 저가 무조건 싸다고 중국 사람들이 다 사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 인디 브랜드 안에서도 이 옥석가리가 좀 있다 브랜드에 대한 어떤 선호도도 있지만 기능성과 마케팅을 주요한 그래서 중국 젊은 이 계층이 좀 굉장히 좀 타겟으로 하는 그런 타깃형 상품들이 곽강을 받고 있고 이 이외의 브랜드는 또 소외가 좀 돼서 사실 중국향에 대한 어떤 매출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효과도 좀 있었다라고 좀 판단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둥 중국의 온라인몰인데 10분 만에 화장품 주문이 좀 폭주했다.
여기서 뭐 이 글로벌 화장품 판매율도 약 17배가 좀 증가됐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아직 광군제 이후에 전체 어떤 소비 매출액들을 뭐 이런 것들을 집계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이 화장품 이 매출은 굉장히 좀 큰 수혜로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. 두 가지 측면이에요. 광군제에서 굉장히 호조를 보일 것. 반대로 예상보다 중국인의 지갑을 닫았기 때문에 화장품 안에서도 굉장히 이 희비가 좀 엇갈릴 것이다. 예. 예. 그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화장품은 분명히 이 리오프닝이나 수요 쪽에서 사실은 뭐 면세나 카지노나 혹은 또 여행 이런 쪽보다는 그죠. 화장품이 네. 주목받고 있는데 화장품도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이나 예, 혹은 뭐 면세까지 확장을 해본다 보면 호텔실라나 이런 쪽보다는 뭔가 좀 앞서 말씀하신 인디브랜드 네.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요. 그러면 이제 화장품 쪽에서 네, 관심주 좀 알려주세요. 네. 전체 그래서 관심주의 접근을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. 화장품에 대한 어떤 이 옥석가리기가 좀 달리고 선호도가 좀 다르다면 네. 이게 개별 브랜드로 승부하는 화장품사보다는 위탁 생산이라든가 위탁 개발 생산을 같이 병행하는 OEM사 또는 ODM사가 네. 조금 더 매력도 관점 실적의 어떤 관점에서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. 그렇죠. 일단 뭐 대형사가 팔든 인디브랜드가 팔든 누가 팔든 뭐 브라질에 팔든 미국에 맞습니다. 팔든 중국에 팔든 어쨌든 원료는 계속 공급하는 거니까. 네. 네. 그래서 지금 이 인디브랜드의 어떤 단점은 공급 비중 원료 매입 비중들이 있고 위탁 생산에 대한 어떤 비중이기 때문에 네. 전체적인 유통 마진에서만 사실 수익이 좀 개선이 되지만 OEM사나 ODM사의 경우는 이 장기 공급을 통해서 이 고정된 어떤 매출액과 이익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관점. 자, 이 관점에서의 어떤 이 실적 기여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. 네. 여기서 뭐 일본향 비중이냐 뭐 북미향 비중이냐 또는 중국향 비중이냐 이 3국에 대한 어떤 이 시장 트렌드를 고려하지 않고 많은 인디브랜드 내지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저는 조금 더 집중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저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사실 이 OEM 그리고 ODM 매출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실적 기조가 4분기에도 굉장히 좋은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 특히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 법인을 자회사를 좀 두고 있는데 화장품 용기 업체를 100% 연우, 자회사로 연우요. 예. 연우를 100% 자회사로 편입하는 그런 모멘텀 이후에 사업의 수직화를 좀 더 이뤄낸다면 네. 경쟁력 관점에서는 코스맥스보다 오히려 좀 더 수익성 관점 또는 경쟁력 관점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중소 OEM사의 경우에는 뭐 CNC 인터내셔널 경우도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뭐 일본향 매출이라든가 북미향 매출의 어떤 실적 호조를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보면 저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 세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인디브랜드들은 스터디를 좀 해봐야 각자 하시면서 그죠? 아까 말씀하신 네네. 기업도 CNC 인터 말고도 실리콘2, 아이패밀리 SC 뭐 이런 기업들의 네. 각각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. 그죠? 그걸 좀 분석을 해보시고. 네. OEM 오디오 업체는 저도 항상 그게 헷갈리더라고요.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나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네. 사실 좀 비슷해. 비슷한가? 그죠? 네. 예, 뭐 영업 실적도 그렇고 주가 흐름도 그렇고 뭐 밸류도 시총도 보면 지금 코스맥스가 1조 5천억 한국콜마가 네. 1조 2천억 비슷비슷해요. 그죠?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우라는 회사나 네네. 네, 이런 그 시너지 그렇죠. 네. 일단 뭐 용기 업체를 뭐 종속회사 안에서에 대한 사업 역량을 갖고 있다가 100% 사업부내 안에서의 합병을 네. 통해서 일단 뭐 화장품 원료를 만들고 네. 또는 화장품 직접 만들 때 화장품 용기 안에서에 대한 그렇죠. 어떤 원가 경쟁력 판가에 대한 어떤 마진율을 고려했을 그렇겠죠. 때는 예. 다른 회사들 용기를 사서 넣어야 되지만 그렇죠. 이 회사는 만들고 주입하고 공급하는 이런 이 모든 사업의 수직화를 좀 이뤄낸다는 관점에서의 경쟁력 이 부분을 좀 보고 있고 연우가 올해도 굉장히 이 용기 업체 관련된 어떤 매출 부분이 3분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4분기 지금 현재 뭐 LG 생활건강 뭐 아모레퍼시픽 웬만한 화장품 유통사들의 용기를 거의 다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가 연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사업의 다각화 부분이 사업부 내에서의 어떤 경쟁력으로 좀 더
작용을 해준다면 코스맥스보다는 그래도 한국콜마가 이 관점에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는 거고 저는 사실 두 종목이라는 성격은 너무나 비슷해서 맞아요. 네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누가 더 많은 실적을 내느냐 더 많은 고객선과 거래선을 가져가느냐 그치. 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연기업체는 이제 연우하고 펌테코리아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데요. 예,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 개인적인 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. 코스맥스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코스맥스가 더 좋은데 무슨 얘기예요?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각각의 시선이 좀 다를 수 있는 건데요. 예, 투자 아이디어 화장품에 관한 이야기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